제2의 왕국의 장 봉준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영상 강의를 신청한 이유는 제가 평소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이런 미디어 관련된 거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가지고 강의를 신청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유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면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편집 실력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굉장히 그 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편집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복학하고 학교 생활을 이제 친구들 다시 복학 전에 친구들 만나서 이제 새로운 형들이랑 동료들이랑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평소에 건축에 관심이 많아서입니다. 우리 학교에 오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도입되다 보니까 과도 제가 좋아하는 항공전자 쪽으로 공부하고 직접 경합도 가고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거창대 드론기 열통목과 재학생 이민호입니다. 이번 주 학식 메뉴가 좋아서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이 학교에 들어온 계기가 무엇입니까?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찾다가 이 학교에 선택을 했습니다. 무슨 자격증을 하려고 하셨습니까? 항공사학입니다. 제가 반지하면서 느낀 점은 초반 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 올라가는 길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장점은 약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많죠. 본인에게 장점은? 이 일을 하면서? 돈을 벌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단점이라고 꼽할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단점 일단 잠도 문제가 있지만 씻는 게 가장 고민이었어요. 씻는 게 왜 고민이 있습니까?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없는 데도 있지만 씻기가 너무 불편한 장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앞으로 일이 아직 며칠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다짐이 있다면?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죠? 마지막으로 할 말?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왜 영상 강의를 신청하셨는지 혹시 영상 강의 중에서 영상 편집 부분이 좋으신지 아니면 촬영 부분이 좋으신지? 촬영이 더 좋으신 거고. 네, 알겠습니다.